막장 청소를 하는 날인데, 아이고, 또 힘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는 저기 밤 죽고 있습니다. 이게 봄이하고 지금 여름 지나서 한 번도 안 했어 지금. 추석 때 하려다가 지금 미루고 미뤄서 지금 오늘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바닥이 저번 한번 알았어 바닥을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걷어냈는데 그나마 조금 그래도 양은 적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똥 싸갖고 여기도 땅 똥 많아요 지금. 그리고 오전에 지금 알을 낳았네 벌써. 저기 알 낳는 녀석도 있고. 여기는 알이 좀 많네. 세 개. 이 위쪽도 지금 충출 다 다시 해야 돼요. 알았어. 이쪽도 해야 됐죠. 아, 이쪽도 지금 바닥을 여기 끌어내고 여기에 여기 지금 닭똥인데 여기 끌어내고 여기도 알았어. 요거를 다 걷어내지 못하고 적당히 걷어낼 겁니다. 이거를 닭 이 자식이 여기서 죽었나? 이거 보시면은 이 사료 이거 뭐야 이거 셋째 완개 포대를 다 갈가 먹었어요. 이게 지금 저 안쪽에도 두세 마리가 있었는데 저번에 두 마리 잡고 한 마리가 남아 있었는데 녀석이 작았는데 저렇게 여기서 사료를 빼먹으면서 커갖고 저렇게 덩치가 커졌네요. 지금 한번 빼볼게요. 이거 모기 걸렸어. 모기 배에 살쪄갖고 와우 오늘 비만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닭사료가 아니지 이제 닭장 청소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닭장 청소를 했어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2시간은 한 반 걸린 것 같아요. 아, 이제 저희 지금 전문가 마무리하고 계시고, 저 안쪽에, 여기도 좀 남았는데, 여기는 좀 쉬었다 갖고, 여기 청계 닭장 있습니다. 올라가죠. 힘 났어요. 나도 왔네다. 실제 안에 그 뭐야 변화증 뼈가 있어요. 뼈가 있어서 뼈를 좀 벗고 있어요. 거의 6개월 만에 청소를 한 것 같아요. 아 자주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늦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소 마무리했어요. 밤 찍는 거를 좀 찍으랍니다. 네. 또 이게 또 방송 본능이 또 생기셨나봐요. 밤이 저희 집에 밤나무가 세 그루 있어요. 세 그루인데 저기 이른 밤은 끝났고 지금 여기 늦은 밤들 슬슬 이제 밤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사실 이게 밤금 네 그루만 해도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참 밤농사 지으시는 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그루 심어서 그 밤 춥는 게. 자, 지금 어디 많이 주셨어요? 저 깡통 많이 쪼놨어. 이게 이른밤이, 아, 이른밤이 아니고 지금 까만 밤이라고 그래. 까만 밤이, 까만 밤. 아, 품종은 모르겠습니다. 품종이 까만 밤. 품종 까만, 까만 밤. 여기 모으는 밤이고. 계속 아까 아침부터 이렇게 밤을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밤도 이제 적당하면은 이렇게 나눠주고 먹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양이 많아지면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도 지금 밤 4그루지만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아침에 그냥 벌레 먹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하, 이른 밤은 굵기가 큰데 이건 굵기가 좀 작아요. 작은데 그 대신 맛은 좋아요. 예, 한 대에요. 한 대에 만 원씩 받는다고 하네요. 한 대에 만 원씩 한다고 하네요.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그 동영상 설명란에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서, 뭐 택배로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밤이 올해 밤값이 좋았다가 이제 추석 지나서 좀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저희도 이게 지금 우리 식구가 먹기에는 양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필요하시면 싼 가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밤은 뭐 사실 좀 구하기 쉬운데 혹시라도 또 강원도 밤 원하시는 분 있으면 보내드릴게요.